배울 때마다 느끼는 산통이 있어요. 약간 고통처럼 오는 스릴? 내가 만약에 이걸 모르고 죽었다면, 모르고 갔다면 굉장히 섭섭하겠다. 이거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점점 더 높이는 그런 나로 살고 싶어요. 저는 옴니 시스템 대표 박혜린입니다. 도서관에서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뚝 나뉘면 하드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책이죠. 그리고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도서관을 항상 가면서 느끼는 게 책에 집중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는 뭘까면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부족한 거는 어쩌면 책을 읽을 만한 환경을 덜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는 사실 책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많고 근데 그거는 저는 환경적 요인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 현장에서 그걸 커버하기에는 교육이 조금 우리 때랑은 굉장히 많이 틀려져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져올까? 그거는 멘탈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는 건 어쩌면 책인데 책을 단순 책으로 볼 게 아니라 책을 읽을 환경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의 어떤 기본적인 포맷, 도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너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정숙해야 되니까 내가 떠들고 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상대편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 요소를 더 잘 만들어서 거기 앉아 있으면 생각도 하게 되고 책도 읽게 되고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도 익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도서관에서 많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두 사이클이 겹치고 있다고 봐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예, 네, 항상 이게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전체 총합의 법칙에서는 같은 것 같은데 아날로그가 커지면 디지털이 적어지고 근데 마지막 도서관의 모습은 어쩌면 완전 아날로그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다방? 별다방 가서 물론 사장들이 사진 찍는 장소로 쓰고 있고 용인이나 지자체의 도서관이나 시청사를 인테리어 할 때 포맷을 뭘로 잡냐면 모두 책으로 잡아요. 책으로 별다방처럼 쫙 다 쌓아놓은 데 가서 사진만 찍느냐? 5시, 6시에 여러분이 한 번만 가보시면 거기는 정말 너무 정숙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바쁜 코엑스에서 그 시간에 그 움직임은 진짜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것처럼 도서관이 주는 그런 오프라인 포맷.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게 결국은 도서관의 가장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대해서를 우리가 그리고 그런 뭐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책이라는 것에 치우쳐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 미술하는 사람, 뭐 조경하는 사람, 종합예술로서 여기에 다 뭉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터의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뇌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할 수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